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3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첫 번째 현대 BNG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디지털 대성입니다. 첫 번째 현대 BNG 스틸, 연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니켈 가격입니다.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및 보유 재고 효과로 동사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물벽이 전고점이 13,000원인데 12,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KL. 트러블 버블 등 국가 간 이동이 시작되면 빠른 회복력 보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등에 투입되는 인력 및 고정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손실의 폭이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현금 보유의 안정적 재무 구조는 코로나19 장기전에도 대비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 이평선 지금 어저께 종가로 돌파를 했고요. 추세선도 다 돌파를 했고 5일선 골드크로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셔도 되고 추세적으로 주봉에서 1봉에서 21선 깨지기 전까지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대성. 국내 최고의 종합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열린 교육관 그리고 강남 대성 기숙학원을 동시 합병을 하였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한층 확대된 종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도 장기 추세 돌파를 했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했고 5일선 추세 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